안녕하세요. 매주 친형처럼 혹은 옆집 형처럼 여러분이 많이 보셨으면 하는 영화를 갖고 찾아오는 많이 하는 형 이승국입니다. 올레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라이브로 함께 해주시는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저희 많이 하는 형 녹화 현장은 페이스북 페이지 올레볼레 페이지를 통해서 라이브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올레볼레 구독하시고요. 시간 공지 저희가 항상 해드리니까요. 참고하셔서 라이브 참여하시고요. 댓글 다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많이 하는 형이 어떤 영화를 갖고 왔는지 슬슬 공개해봐야겠죠. 하지만 오늘도 역시나 언제나처럼 바로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힌트를 준비해왔어요. 영화에 등장하는 힌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영화를 알고 계신지 맞추실 수 있는지 퀴즈를 내볼 건데요. 만에 아닌 형이 준비한 대사 힌트. 저 배우였던 것 같습니다. 힌트. 이분 저 되게 좀 이걸 좀 더 똑같이 따라하고 싶은데 이분 이거 쉽지 않아요. 요 대사를 똑같이 따라하는 게 이분만의 이 발성이 쉽지 않습니다. 저희 채팅창에는 유례 없이 잘했다는 말이겠죠. 유례 없이 한 영화로 대동단결 지금 그거 거기에 그분이네. 오? 여러분도 바로 아셨을까요? 오,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영화를 대충 아니까 안 봐도 알겠네요. 이거는 영화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등장하는 대사인데 이것만으로 이승국의 똑같이 이 컨트롤 C 컨트롤 V 어떡하죠? 배우로 꼭 성공할 겁니다. 배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화 유해진 씨 표 코미디 영화죠. 럭키입니다. 저희 무비 패밀리에서 오늘 레슬러라는 영화를 저희가 소개해드렸잖아요. 역시 유해진 배우가 주연으로 나오시는 영화인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에? 아빠가 되고 싶어. 똑같이 유해진 배우가 나오는 영화인데 다른 스타일, 조금 다른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럭키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이어나가보기 전에 여러분께 이 영화 어떤 내용으로 이어지는지 간단하게 스토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 오는 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조용히 누군가를 기다리는 이 남자. 이 남자의 이름은 최형욱, 킬러입니다. 그는 오늘도 의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뒤 몸을 씻기 위해서 근처의 한 목욕탕을 찾습니다. 하지만 운이 없게도 이곳에서 어이없는 사고로 기억상실증에 걸리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돈 없는 배우 지망생 윤재성에게 신분까지 빼앗깁니다. 저를 아십니까? 기억상실증 걸렸대요. 뒤바뀐 신분 때문에 배우 지망생으로 그리고 식당 알바생으로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냉혹한 킬러 최형욱. 그리고 최형욱과 신분을 바꾼 윤재성은 그가 한 여자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도 하기 전에 갑자기 칼을 꺼내드는 CCTV 속의 여인.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최형욱은 왜 이 여인을 감시했던 걸까요? 그리고 윤재성과 최형욱은 서로 뒤바뀐 신분으로 별탈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영화 럭키의 스토리 정리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듣고서 난 더 들을 필요 없을 것 같아, 요 정도 스토리만 난 영화 바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생각하신 분들 지금 바로 럭키 바로 보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는 스토리만으로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이 영화 럭키의 감상 포인트를 조금 더 알려줬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많이 아는 형이 준비한 럭키의 감상 포인트 두 가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럭키의 첫 번째 감상 포인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착한 코미디 영화. 이 영화를 수식하는 말 중에 제일 많이 수식된 말 중에 하나예요. 착한 코미디다. 코미디라는 거에는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코미디라는 거 자체가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웃음을 주는 장르이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슬랩스틱 코미디도 있고 말로만 느끼는 코미디도 있고 말과 동작이 없이도 상상만으로 웃기게 하는 희한한 코미디들도 있죠. 그것도 그 나름의 재미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코미디 영화, 이런 방식의 코미디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코미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똑같은 패턴에 똑같은 방향, 똑같은 색깔의 코미디 이제는 조금 질린다 혹은 식상하다
이런 분위기가 한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화 럭키가 갑자기 개봉을 했어요. 그리고서 700만 가까이 봤어요. 타이밍도 아주 좋고 마케팅도 잘했겠지만 영화의 힘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입소문을 타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누군가 말씀해 주시기도 했지만 소문이 계속 났어요. 보고 오신 분들이 야 근데 그거 코미디 영화 괜찮아, 되게 괜찮고 굉장히 다른 색깔의 코미디 영화야 라는 얘기들을 하시면서 저도 당연하게 이끌리듯이 극장에서 봤던 기억이 있고, 보고서 주변에 야 럭키 괜찮아, 럭키 한번 봐봐, 되게 색다른 코미디 영화야 라고 추천했었던 기억이 계속 나요. 아, 또 뭐 여러 색깔이 있을 수 있죠. 어떤 분은 뭐 나는 약간 억지로 웃기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미디라는 건 상황을 만들어야 되니까 완전히 자연스러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 영화가 입소문을 타고 많은 분들이 사랑하셨던 이유가 하나, 착한 코미디. 기존에 나오던 한국 영화와 조금 달라. 너무 짓궂게 누구를 괴롭히고 누군가는 결국 울상이 되어야 되는 상황으로 누구를 웃기는 게 아니라 착한데? 웃긴데 상처받는 사람이 없어. 혹은 웃기려고 너무 힘을 줘서 웃어, 웃어, 이거 웃긴 장면인 거 알겠지? 웃어!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보다 보면 웃게 되는 상황들, 연출들을 자연스럽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소문이 났고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사랑하셨던 거겠죠. 저는 럭키를 보고 자연식을 먹은 것 같았어요. 전에는 코미디 영화들이 억지로 웃음을 만들어냈었는데 이 영화는 건전하게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런 평들이 굉장히 주된 평가였어요, 이 영화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국 코미디 하면 많이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욕이 많이 나오죠. 욕을 찰지게 하는 거. 욕으로도 사람이 우리가 웃길 수 있어요. 욕쟁이 할머니 이런 컨셉도 있다 보니까 욕을 하는 것 자체가 뭐 이 수위만 잘 조절하고 등급만 잘 맞출 수 있으면 그게 나쁜 코미디는 아닐 텐데 역시나 코미디 영화면 욕으로 한 사발 웃기는 게 있어야지 라는 게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그런 거에 또 약간 많은 분들이 신선함을 못 느끼시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영화에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캐릭터가 화가 나면은 욕설을 내뱉기도 해요. 근데 그 욕설을 하는 것 자체로 누군가를 웃기려고 하진 않아요. 그럼 웃겨? 웃길 수 있단 말이야? 기존의 패턴인데 그거 없이 어떻게 웃겨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영화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도 웃기는구나. 그 실제로 영화를 보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장면도 있는데 일정 부분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어떻게 이걸로 날 웃기만 들지? 이렇게 웃긴단 말이야? 어찌 보면은 이거는 정말로 연출 감독님이 정말 많이 신경을 쓰신 장면이다. 정말 치열한 고민의 흔적이 보인다. 그리고 이게 결과물로 나에게 느껴진다. 영화를 보시면 어떤 포인트인지 바로 아실 거예요. 정말 곳곳에 포진된 착한 코미디, 영화를 통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 감상 포인트, 대체 불가능한 매력, 유해진이라는 배우의 매력. 제가 착한 코미디 막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리고 감독님이 정말 열심히 연출로 코미디를 열심히 재밌게 하기 위해서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이 모든 건 역시 유해진이라는 배우가 없었으면 이 정도로 타율이 높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해진이라는 배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가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유해진이라는 배우이기 때문에 웃긴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유해진 배우 하면은 기억하는 여러 가지 코믹신이 있잖아요. 타짜의 유명한 장면 있고요. 하는 장면도 있고 하트에 침을 발라놨냐, 이게 이렇게 안 떨어지냐. 그리고 해적, 바다로 간 산적에서도 바다 이 묘사하시면서 쏙 고래가 막 하시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깊고 어마어마하게 넓으니까 알뜰한 별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심지어 대가리에 횃불이 있는 놈이 있어요. 유해진의 코미디 하면은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발성과 제스처들이 있죠. 근데 이 영화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오히려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유해진 씨가 웃지도 않고 진지하게 나오는 장면들이 많아요. 최형욱이라는 캐릭터가 진지해지고 진지해질수록 우리는 웃겨요. 왜냐면 그 상황이 웃길 수밖에 없게 감독님과 작가진들이 설계를 잘 해놓으셨거든요. 저 32살입니다. 예, 여기 84년 대박 32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유해진이라는 배우의 연기력이 아니었으면 성공할 수 없다, 유해진이 아니면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아 유해진 표 코미디니까
그게 아닌 유해진이 내는 배우가 살려내는 코미디의 맛. 궁금하신 분들 영화 통해 꼭 확인해 보시고요. 맞아요. 유해진 배우님이기 때문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영화를 보셔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 이거는 혹시 다른 배우가 이렇게 연기를 했으면 사실 이렇게까지 웃겼을까? 이건 유해진이라는 배우에게 어찌 보면 딱 맞는 역할이고 유해진 배우의 연기력이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것 같다. 아, 어머! 이상하다. 저희는 이제 럭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으니까 이제 많이 아는 형만의 있는 순서죠. 모바일 프라임 무비팩 3개월 이용권 저희 댓글 달아주는 분들께 드리는 순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상품을 타가실지. 제가 또 어머님들이 많이 보셔서 몇 주 동안 어머님들께 굉장히 많이 드렸던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어머님이 아닌 분들께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요! 나 피보호자입니다! 피보호자이신 분들 올려주세요. 저 29살 부모님과 같이 살아요. 결혼하라고 구박받고 있는 딸입니다. 어이 제법 가슴에 들어오는데요. 제법 가슴에 들어오시고 29살이시면 이분 또 이럴 때거든요. 슬슬 서른 즈음에 많이 부르실 때거든요. 한 분이 지금 마음을 이분께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께 이분이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 계십니다. 정말 특수한 상황에 계시고 이 특수한 상황에서 사실 제약도 많고 많은 사람들의 눈초리가 이렇게 시선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나의 즐거운 생활 또 영화 보시는 걸 좋아한다고 하면 영화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눈치가 보일 수 있는 특수한 환경에 계십니다. 그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선물을 드리는 게 맞나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재수하고 계시는 최경희님 축하드립니다. Everybody let the good times flow. 네, 이렇게 오늘 상품을 타가실 분까지 모두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물러가기 전에 이런 분들이 특히나 럭키라는 영화를 재밌게 보실 것 같다 세 분 정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럭키를 재밌게 보실 것 같은 분들, 자극적이고 강한 코미디의 식상함을 느끼고 계셨던 관객분들. 이 영화 말씀드렸죠? 착한 코미디입니다. 와, 우리나라에도 이런 영화가 나오기 시작했네. 궁금하신 분들 꼭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럭키를 재밌게 보실 것 같은 분들, 배우 유해진만이 살릴 수 있는 영화 속 설정들이 도대체 어떤 거였는지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 바로 럭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럭키를 재밌게 보실 것 같은 분들, 우직한 레슬러가 아닌 냉혈한 킬러를 연기한 유해진의 모습 도대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신 분들 무비팸과 비교하면서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오늘 럭키라는 영화에 대해서 준비한 모든 말씀 여러분께 나눠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 영화 갖고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이 아는 형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올레TV.